네, 이제 후한 동안의 부작가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후한 동안의 부작가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은 역시 반고하고 장형입니다. 그두 사람 위주로 얘기를 하고 후한 만렵에 가면 여러 천재 부작가들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고는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한서의 저자이고 반표의 아들이고 당대 가장 유명한 유학자였습니다. 그리고 반표의 아들 중에 반고도 있었고 반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반고의 쌍둥이 동생입니다. 이 사람은 대장군이었어요. 그래서 장건을 서역 원정 이후에 한번더이 사람이 서역 원정을 떠나게 되는 그래서 이제 여러 큰 공을 많이 세우는 역사에도 남아 있는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누이 동생 중에 반소라는 분이 있었는데요. 이분도 유학자 집안의 아들 자제였기 때문에 어떤 역사가로서의 그런 아주 뛰어난 면모를 많이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반표는 이제 아버지가 반표 아버지인 반표가 북정부 썼죠. 이분은 동정부 동쪽으로 여행을 떠나서 쓴 부를 쓰는데 이게 괜찮습니다. 잘쓴한 부예요. 이런 부 작품을 남겼고요. 그리고 반고의 한서가 반고가 미처 완성을 보기 전에 죽는 일이 발생을 하는데 반소가 대신해서 이 한서를 완성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영어권에서도 굉장히 유명해요. 이 사람들 반 패밀리라고 하거든요. 이 반소는 특히 레디 반으로 알려졌는데 굉장히 유명한 그런 인물들입니다. 반고의 가장 유명한 작품은 역시 양도부가 되겠어요. 유통부하고 답빈이 이것도 재밌어요. 특히 저는 이제 유통부를 정말 재밌게 읽었는데 역시 제일 유명한 반고의 작품은 양도부입니다. 그래서 서도부하고 동도부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거는 한번더 말씀을 드리면은 장안은 서쪽의 도읍지 장안 이거는 동쪽의 도읍지 낙양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양도부는 후한의 전성기인 명제가 재위했던 시절에 창작이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도부를 보시면은 장안에서 낙양으로 천도한 사실이 역사적인 배경이 되는 것을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거고요. 특히 이제 예전 수도인 장안으로 다시 옮기려고 하는 왜냐하면 새 수도로 옮기고 나면은 어떻습니까? 예전에 비해서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겠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불편해하는 백성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반고 같은 사람이 이 사람들을 설득시키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양도부의 저술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양도부에서는 이 옛날 수도였던 장안의 단점을 부각시키고 낙양의 장점을 돋보이게 하는 이런 구성법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보시면은 장안과 낙양의 위엄과 부를 칭송하는 작품이 바로 이제 양도부인데요. 이 수법 자체가 굉장히 활기차고 장엄한 그런 수법으로 실감나게 묘사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하기로 서도부하고 동도부 중에서 이제 동쪽 수도를 중요시했으니까 이쪽에 좀더 방점이 찍혀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시기 쉬운데요. 실제로 보면은 오히려 서도부가 더 생동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통부나 답빈이는 각각 초사와 동방삭의 작품을 모방한 작품들로 유교적인 기풍이 강하다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동안의 말기에 가면은 이제 점차 정치적인 환경이 변하게 됩니다. 환관에 의해 가지고 조정이 혼란해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부작가들이 조정을 풍자하거나 개인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작품을 많이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형자로 끝나는 사람들 많죠. 장형, 예형, 이거 이형, 그형, 김형 할때그형 아니고요. 사람 이름입니다. 장형, 그리고 예형도 있어요. 우리 교재에는 이형이라고 되어 있는 거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 한자가 실제로는 예형으로 소개가 더 많이 되어가지고 저도 이제
예형으로 가져왔습니다. 그 외에 이제 옹짜들 하니까 마치 너무 나이 든 사람처럼 그런 느낌이 있는데, 어쨌든 이세 사람은 동아 말기의 부작가였는데, 특징이 세 사람 다 거의 모든 분야의 천재에 가까웠던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자, 우선 장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양도부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방고의 양도부하고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뛰어난 이경부를 썼습니다. 양도부가 뭐였냐면 서도부하고 동도부였죠. 그거하고 비슷하게 서경부하고 동경부를 씁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자 대신에 경자만 넣었지 사실상 똑같은 거지요. 그래서 방고의 양도부를 흉내내었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보시면은 이 방고의 양도부보다 더 풍부하고 정교하게 장안과 낙양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고가 했던 것처럼 장안에 대해서 훨씬 더 비판적으로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낙양의 현실 정치에 대해서도 일정한 비판을 가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장현 같은 경우에는 환관들에 의해서 크게 모함을 많이 받아가지고 고초를 좀 치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바로 지금 현재의 낙양의 현실 정치에 대해서도 반감이 있었던 데다가 이전 왕조인 서한 같은 경우에도 바로 그런 정치적인 현실 때문에 그 왕조가 무너졌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패한 정치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방고 같은 경우에도 서도부가 묘사가 더 생동적이었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이 장영의 작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경부의 묘사가 훨씬 더 생동적입니다. 예를 들면 물고기와 용 복장을 한 인물들에 대한 일화, 그리고 여러 가지 백희에 대한 다양한 묘사, 이런 것들이 아주 생동적이고 훌륭한 연구 자료로 전해진다고 연구자들 사이에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특히 이제 방고의 양도부에 비해서는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충고하고 공개의 목적성이 훨씬 더 두드러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초반일수록 한부가 어떻습니까? 조금 더 수식을 하고 묘사를 하는 그런 수사적 테크닉에 많이 치우치는데 반해서 후대로 갈수록 점점 어떻다는 거죠? 충고, 권계하는 이런 데더큰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게 여기에서도 드러나겠습니다. 그리고 장현 같은 경우에는 사연부하고 귀전부도 굉장히 잘쓴 부입니다. 우리 교과서에서는 귀전부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귀전부를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이지만은 이게 이제 짧은 형식의 서정을 담은 부이거든요. 그리고 신선하고 생동감 있는 문체. 조금 전에 여러분하고 같이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언어 자체가 간결하고 평이하고 경치 묘사가 아주 뛰어났죠. 그런데 이게 이제 변체 형식을 지금 구사하고 있다는 거에도 여러분이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변체 형식이라는 거는 어떻습니까? 사륙문 그리고 좌우대칭으로 대꾸를 많이 붙이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변려체, 변체 형식이 나중에 후대문학의 특히 이제 위진남북조 이후의 변려체 산문 그리고 운문 작품에 크게 영향을 끼치게 되는 이게 이제 귀전부다. 이게 이제 우리 교과서에서 얘기하는 내용하고 거의 같은데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서 제가 또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연부를 보면 이게 이제 뭐냐면은 내시들한테 모함을 받아서 장영이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그 분노를 담아서 이제 장영이 사연부를 썼다고 하는데요. 형식적인 면에서 보면은 구론의 이소하고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구론의 이소도 어떤 작품입니까? 반대파에 의해서 구론이 쫓겨나게 되죠. 그러면서 쓴 작품이 이소이고 거기에 영감을 받아서 쓴 작품이 사연부이다 보니까 형식적인 면에서 서로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소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무엇입니까? 서정적 자, 시적 주인공이 자기를 좀 서포트해 줄수 있는 제후를 찾아서 정치적인 지도자를 찾아서 여행을 떠나는 그런 내용이지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상의 여행을 떠나는데 특히 이제 하늘로 솟아오르는 장면, 땅속으로 들어가는 장면, 이렇게 기상천외한 상상력을 발휘하는 장면이 굉장히 도드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장형 설명을 마치고 이제 후대에 나오는 천재형의 부작가들에서
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자세지사부 조일의 작품, 이거는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 한번더 강조를 드려야 되겠는데, 이게 이제 풍자 찌르다, 예, 그런 말이고요. 콕콕 찔러서 어떤 안 좋은 점을 집어낸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질병과 어떤 안 좋은 점, 사악한 점, 이런 것들을 콕콕 집어내 가지고 얘기를 했다, 그런 부위다라는 거고요. 보시면은 이제 장식적인 묘사가 거의 없고 정서적으로 분노에 차 있는 그런 굉장히 직설적인 화법이 돋보이는 그런 부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현실 정치에 대해서 직접적인 비판을 가한 거의 유일한 작품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채홍하고 예형을 보셔야 되겠는데요. 채홍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의 모든 분야의 천재였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비문도 잘 써가지고, 사실 이제 비문으로 유명한 사람 하면 바로 채홍 나와야 될 정도로 비문을 잘 썼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쓴 작품 중에 우리 책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술행부, 동안 말기의 상황에 대해서 이 작자의 분노를 담아가지고 묘사를 잘한 것으로 평가를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형에 대해서 잠깐 인터넷에서 여러분 채홍이나 예형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삼국지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제 인터넷으로도 검색이 가능한데 지금 나무위키에 저는 들어와 있습니다. 나무위키에서 예형을 찾았어요. 이 사람 잠깐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173년 출생, 198년 사망. 그러니까 만으로 25년밖에 못 살았어요. 굉장히 요절한, 그러니까 너무 건방져가지고 오래 못산 인물입니다. 이 나무위키 같은 거 여러분 보시면은 굉장히 이거 쓴 사람들이 말을 좀 재미있게 이렇게 붙이는 경향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거는 조금 감안하시고 읽어야 됩니다. 후한 말의 선비, 자는 이렇고 뭐 어느 출신이다. 희대의 독설가이자 비평가로 현대인들 사이에서는 네, 아가리 파이터, 예, 이 정도로 이제 이 사람이 독설가로 유명했어요. 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되겠고, 정사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 보시면은 이게 이제 삼국지에 나와요, 이 사람. 정사 삼국지에도 나올 뿐만 아니라 후한서 예형열전, 이 법률이 쓴 후한서, 이거는 방고가 쓴 한서는 특히 이제 전한서라고 하고 그 뒤에 이제 법률이란 사람이 후한서를 씁니다. 예형열전에 나올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배송지 정사 삼국지 주석에도 이제 예형 이야기는 나오고요. 세설신화 등이 적혀 있겠고 지금 여기는 소개가 안 됩니다만 2번이 정사였고 좀 밑에 보시면은 이제 연희 삼국지 연희, 예, 삼국지 우리가 아는 그 소설 삼국지에도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삼국지 내용은 여러분 나중에 이제 기회 되시면 차근히 읽어보시고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재능이 뛰어났다. 그럼 이 말은 이제 천재라는 얘기예요. 일찍이 중원에 어린 나이 이름을 알렸지만 너무나 오만하고 독설이 심해가지고 예, 지금 결국은 이제 일찍 요절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싫어했다고 해요. 이제 북해 태수면은 굉장히 높은 직업인데 공융 양수하고 친분이 있어가지고 서로를 높게 평가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공융을 가리켜서 큰 아이라느니 양수는 작은 아이라느니 이 아자는 여러분 아시지만 이거는 어린아이라는 애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보다 훨씬 높은 신분의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할 정도니까 이 예형의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마음가짐 자체를 여러분이 잘 아시겠죠. 굉장히 오만불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이제 천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그 재주는 너무 가짜않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 예형한테 순욱하고 조융이라는 당대의 유명한 걸출한 인물에 대해서 아 이게 좀 유명한 사람 이두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냐고 물으니까 예형은 자기 기준에는 안 차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너무 천재니까.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혹독한 평가를 합니다. 예. 이 정도로 이 순욱과 조융은 정말 당대의 대표적인 학자였거든요. 그런데 예형은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싫어합니다. 조조도 이제 이 조조 같은 경우에 예형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듣고 한번 만나보려고 예, 조조가 이제 여러 번 애를 씁니다. 그랬는데 이제 예형이 오히려 조조를 비판하고
면담을 이렇게 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조가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영이 조조를 조롱한 까닭은 자신은 미친병을 알아 이렇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변론을 하게 되고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치졸한 변론을 하니까 조조는 점점 더 화가 나가지고 예 그런데 이제 조조는 자기가 이제 이 사람을 직접 죽이게 되면은 자기가 이제 인망을 잃을까 이 조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생각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예영을 망신이라도 줄 그런 속셈으로 이상한 직책을 하나 줍니다. 북치는 직책이죠. 예영이 음악에도 과연 뛰어난 사람인지 알아보려고 실제로 망신을 주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 예영은 음악에도 아주 놀라운 재능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조의 계획은 틀어지고 이제 조조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예영을 조금 골탕 먹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 복장 옷 입은 거 가지고 트집을 잡았거든요. 그랬더니 예영이 바로 그 뭐야 조조가 있는 그 자리에서 바로 옷을 홀라당 다 벗은 뒤 복장을 받고 있고 다시 북을 쳤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은 하지 않는 짓이죠. 그러니까 조조가 이제 너무 여기에 대해서 완전 두손두 발을 다 놓게 들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예영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지도자들한테 미움을 받아서 결국은 이제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 후원을 계속 전전하다가 결국은 어떤 사람한테 큰 미움을 저지를 그런 짓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예영의 작품 중에서 앵무부가 정말 유명한데요. 이 우리 교재에서는 이 앵무부를 영물부로 분류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앵무새라는 새로 비유를 해가지고 인간에 잡혀가지고 자유를 잃고 새장 안에 갇혀 사는 앵무새를 이렇게 비유를 해서 뛰어난 자기 재주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궁정을 전전해야 되는 자기의 상황을 빗대어 쓴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거를 영물부로 이제 많이 분류를 하는데 실제로 이제 요새 비평가들은 앵무부는 이런 이유 때문에 자기의 감정을 노래했죠. 영물부가 아니라 서정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만약에 이제 여러분 중에 이부 작품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은 꼭 이런 최근의 경향을 아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앵무부 같은 경우에 재주가 뛰어났지만 건방지고 아나무인한 성격 때문에 조조의 미움을 사서 지방을 전전하다 젊은 나이에 이제 사살을 당하게 되는데요. 이런 그 어떤 작가의 어떻게 보면 이제 선견지명이 담겨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작품이다라고 파악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데이비 크넥티스 선생님의 초사하고 한부에 대한 그 견해를 약간은 좀 길었지만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이제 들으셨으면은 느끼다시피 우리가 이제 주 교재에서 배웠던 부분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눈여겨 보셔야 되겠는데 한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 주 교재에서는 크게 어떤 문학사적인 평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는 하고 있지만은 이제 한대는 특히 이제 문학이 유학에 종속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문학의 독창적인 면모가 부각되기 어려운 어떤 사회적 배경이 있었다는 거를 여러분이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를 꼭 제가 이제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위진남북적 이후에야 이제 실제로 문학은 스스로의 정체성을 자각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고 독립적인 예술로 분화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부하고 당시 같은 거를 같은 선상에서 비교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 이후에 어떤 나라가 나옵니까? 위진남북적 여러 나라 나오죠. 그리고 그 이후에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당나라가 나옵니다. 그렇죠? 위진남북적 이후에 문학이 스스로의 어떤 정체성을 자각하게 되고 자기의 어떤 영역을 확장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이전의 작품이었던 한부에 대해서
당시나 송사 이런 거하고 비슷하게 어떤 잣대를 들이댄다는 것은 그것부터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한부 같은 경우에 후대 문학에 우리 주교재에서도 나왔듯이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남조의 전원시 그리고 서정부 탄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줬고요. 그리고 후대의 여러 변려체 산문 그리고 변려체 운문의 기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 선생님하고 이 선생님의 부인 되시는 짱타이핑 선생님이 같이 이제 이 책에서 다루었고 특히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한부의 문학사적인 가치는 그 방금 보여드렸던 이 책의 326페이지에 한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가장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제 한부 같은 작품들이 조금 다른 장르에 비해서는 조금 뭐큰 평가를 못 받은 약간 부정적인 평가가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대두가 되었다는 얘기를 시작으로 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얘기를 쭉 하고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다 정리를 해가지고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강의의 큰 부분을 다 마쳐야 되겠어요. 자, 그리고 원래 총정리를 해서 이걸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전부 다할 수는 없겠어요. 지금 시간이 지금 많이 되어서 오늘 총정리는 좀 간단하게 하고 월요일 이후에 다음 주 이제 화요일에 이제 다시 수업을 할때 그때 초사 한부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어떤 식으로 그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초사 한부에 관해서 지금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런 새로운 내용들은 제가 우리 시험에 출제할 수가 없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내용은 한국에서는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른 예를 들어서 무슨 교원 인용고사라든가 중국 문학사에 대해서 시험을 보신다면은 우리 주교재에서 나왔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공부를 하셔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다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각종 시험에서는 주교재를 위주로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 준비를 하셔야 되겠고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중국 고전 문학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기말고사, 중간고사 준비를 하실 때 주교재 내용을 중심으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이 새로운 내용에 대해서는 혹시 이 초사 한부에 대해서 심화 학습을 원하는 분들이라면은 이런 것들도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주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일요일 날 오후 5시까지 숙제 내는 거 잊으시면 안 되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공지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강을 하는데 마이크 정도는 여러분께서 테스트를 하고 그러고 오셔야 되겠어요. 감사합니다. 이번 주 수업 마치겠습니다.